제18호 태풍 미탁으로 올해 한반도에 영향을 미친 태풍은 6개, 제주까지 세면 7개입니다. 평균 2.9개인 것에 비하면 2배가 넘는 횟수인데 지난 1995년 이후 60년 만의 일입니다. 지난해에는 8월 한 달 새 태풍이 9개나 발생을 했지만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친 것은 룸비아와 솔릭 단 2개였습니다. 계절적으로는 여름 시기에 주로 발생했는데 올해는 가을까지 태풍이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태풍은 주로 필리핀 동쪽 해상에서 발생합니다. 수온이 올라있는 상황에 인도양에서 부는 계절풍이 동풍을 만나 소용돌이를 형성, 태풍으로 발전합니다. 태풍은 기압골을 따라 이동합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이 발달하는 여름에는 대만이나 중국으로 향하고 추석을 전후로는 한반도로, 완연해진 가을에는 일본으로 빠져나갑니다. 올해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여전히 강해 태풍 진로가 우리나라를 향하고 있습니다. 가을이 되면 이 북태평양 고기압이 점차 남쪽으로 수축을 해야 하는데 현재는 예년보다 강하게 우리나라 부근까지 확장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태풍이 우리나라로 올 수 있는 통로가 아직까지 유지되고 있다고. 태풍이 많이 만들어지고 또 한반도를 향하는 경우가 높아지는 이유는 지구 온난화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우리나라 주변 해수 온도도 높아져 있는데 실제로 1991년부터 2010년까지 0.8도씨나 상승했습니다. 태풍의 세력 유지가 가능한 이유입니다. 특히 가을 태풍 피해가 유달리 크다는 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태풍이 따뜻한 공기를 몰고 북쪽으로 이동하게 되면 상층의 차갑고 따뜻한 공기가 충돌하게 되면서 불안정이 커지면서 강수량이 많아지고 바람도 더 강해집니다. TV로드 뉴스 박원기입니다.